마가복음 14장이요. 오늘 상당히 길었어요. 절반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다니와 그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월절과 연관돼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베다니라 했죠? 네. 이제 베다니는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지금 성전인데 여기 이제 여기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네, 올리브산. 네, 여기 이제 벳바게 요 가면은 베다니인데 지도를 보면요. 이제 여기가 옛날에 저희가 이제 갔는데 지금은 여기인데 여기 벳바게 여기가 나사로 무덤이에요. 네. 나사로 베다니 사람인데 여기 보면 지금은 유대인 정착촌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갈 때 여기 가지를 못했어요. 이 나사로 무덤이 이렇게 막혀서 못 갔잖아요. 아, 나사로 무덤 안에 안을 이렇게 해놨네요. 참말로. 거기 가서는 못 보고. 나사로 무덤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부자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스트리트 뷰가 없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벽으로 여기 아니네. 여기 보면 장벽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서 못 갔어요. 여기가 장벽이 어디냐면은 요쪽이 장벽인가?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이 유대인 정착촌은 이 장벽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런 거 향유를 이런 데 쓰면 안 돼. 이제 그런 거죠. 네. 그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명품백 들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에 꽃을 비싸게 주문했다. 어떻게 되면 뭡니까? 뭐 결혼 기념일 날 뭐 장미를 전송이 했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은 이래 비싼 걸 사왔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기뻐서 주는 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로 모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여인이 아직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돈을 모아봐야 표가 없는데 이런 걸 하면은 표가 납니다. 자식들한테 돈 줘봐야 표가 안 나지만 자식들한테 이제 장미를 만송이 주거나 의미 있는 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미 이제 했는데요. 어떻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 이제 양 잡는 날이 제사 준비하는 날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몸을 제사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여기도 이제 그 뭐예요? 나귀를 찾을 네. 때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미리서 이렇게 성령이 준비를 아니, 그런 시켰을까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성령이 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됐겠어요? 뭐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이 기록은 여기 네. 이제 성경의 기록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예수님이 했던 여러 행적 중에 네. 성경에서 딱 뽑아놨는데,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가 됐겠죠. 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자, 이 다락방도요, 우리나라 말은 무슨 그런 다락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그 건축 구조를 보면은 네. 2층은 다락방인데 응접실 같은 게큰 응접실. 응접실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했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랬는데 제사들이 뭐 했어요? 그 유월절 네. 음식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음식이 누구겠어요? 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이게 지금 누가 손을 넣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넣은 다 같이 거잖아요. 넣나 봐요. 그렇죠. 다 같이 넣었죠. 이제 왜 이렇게 이 마가가 기록했냐, 이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41편입니다. 41편에 보면은,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떡을 먹던 하송에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여기 있는 그의 발꿈치라 이랬는데,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이제 그의, 여기 있는데, 그의 발꿈치, 이렇게, 여기 아캅이라고 발꿈치 돼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3장 15절에 뭐가 나왔어요? 뱀이 뱀은 뭐래요? 지금 뒤꿈치를 물잖아요. 예, 뱀이 뒤꿈치를 문다. 네. 아마 그거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하시니라. 그 사람도 쓸모가 있었어요. 어떤 쓸모? 나쁜 쪽에 쓸모가 있었다. 나쁜 쪽에서. 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다. 이제 이게 다른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뭐야? 그들이 시편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갔다. 찬송가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근데 이게 이제 나도 이제 이 찬미가 과연 여기 이제 이 찬미가 뭘까? 아,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나 이것도 이제 구약에 나올 말씀이죠. 예. 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와 여짜오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적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자, 말하니라 이게 우리가 뭐 힘있게 뭘 하고, 힘들게 뭘 하고 이러면요. 이게 가식일 경우가 많고, 내 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제 겟세마네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여기 올리브산이죠. 네네. 기름 짜는 예, 곳이죠. 예, 겟세마네라는 데가 기름털이라는 데예요. 이 의미가. 네. 예. 자. 조금 나아가 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니라. 자, 이거 이제 우리도 새벽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네.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또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이 제자들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여. 네. 하, 맹세까지 해도 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네. 눈이 아침이면 졸리고요. 피곤해요. 눈물도 그러니까, 나오고.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일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 베다니와 이제 저기 감람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남은 장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